올겨울 광주 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춥고 특히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폭설과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2010년 겨울, 전남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매주마다 강추위가 찾아오고 눈이 내리면 사나흘씩 이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첫눈이 4일에서 17일가량 빨리 관측된 전남 지역의 경우 올 겨울도 이 같은 기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3한 4온의 겨울 날씨가 반복되고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를 동반한 하루 10cm 이상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적인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면요. 일단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이제 서해안의 눈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시군도 폭설과 한파 피해 예방에 서둘러 나섰습니다. 상습 결빙 도로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 구입도 모두 마쳤습니다. 또 소방서 협조를 받아 제설 차량 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설 양을 기준으로 4단계 비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제설 차량이 6대가 나가서 시내를 전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운행을 지향하고 새벽과 밤늦게 운행하여 제설하고 있습니다. 재해 당국은 주민들도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고 폭설이 내릴 경우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